꺼내 가지를 이제 사서 깨끗이 씻어서 여기 반 찢어서 찜통에 찌는 게 빠릅니다. 가지를 요즘 많이 나오니까 아니 다시 제철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몸에 좋은데 요즘 마치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가지를 무치면 안 돼 쪄서 무치는 걸 하겠습니다. 가지를 큰 솥에 쪘습니다. 그만이네. 다진이십니다. 그냥 꼽혔어요. 마늘도 좀 넣고 국간장 넣고 다진 대파, 다진 고추, 다진 마늘, 국간장, 진간장, 간장을 두 가지 세 가지 섞어야 맛이 납니다. 참기름. 매실 넣어도 안 되고 안 넣어도 돼. 약간 넣으면 새콤하지. 네. 살짝 찍어내지. 매실원을 요즘 이제 업장에서 매원도 많이 나오고 집에서 이제 매실원에 넣으면 좋지. 계속 넣는 거. 양념 재봤다가 일단 버무리면 돼. 네, 이제 찢어서 버무리면 돼. 네. 가지를 이제 이렇게 칼로 쓸어. 아, 찢어야 돼. 찢어도 되고. 네. 썰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찢어도 되고 썰어도 되고 이걸 무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냥 가나 음식 다 해서 먹여버려. 양념했던 거를 이제 찢어서 살살 무쳐주는데 무칠 때 살살 무쳐야지. 왜냐면 찢어서 약하니까 깨지지 않게, 이 가르지지 않게.